기업의 올 시설 투자 예상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설 투자 계획의 53%가 상반기에 예정돼 있어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600명을 채용합니다. 입사 지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임대아파트 560개 단지에서 근무할 실버사원 2천여 명 모집에 2만 2,107명이 몰려 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보다 더 하락해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옥입니다. 자, 오늘 아침 다들 쉽게 일어나셨습니까? 참 꿀맛 같은 주말을 보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사실은 평소에 모자란 잠을 주말에 몰아자면서 이 생체 시계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특히나 월요일 아침이 힘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들쭉날쭉한 기상시간이나 수면시간은 건강에도 독이 된다고 하니까요.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일정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 혼란에 빠졌던 생체시계 다시 한번 제대로 정확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시장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업매거진, 오늘은 전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년 만입니다. 여성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여성의 취업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손혁 앵커께서는 결혼하신 후에 네.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뭐 그때 가봐야겠네요. 예,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에 여성 인재들 실제로 사회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난해 일하지 않은 여성의 수가 남성의 갑절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했는데요. 2009년 여성 고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지 않은 여성의 인구는 이전해보다 2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196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의 최대치고요. 일하지 않은 남성 수 527만 명보다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네, 일단 여성이 훨씬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인 걸까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성 취업자 수 200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네. 지금 증가해 왔습니다. 2003년 이후에도 증가해 왔는데 이제 증가세가 이제 한풀 꺾인 것이죠. 이 같은 기간에는 남성 취업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조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여성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OECD 평균보다 한 7.4%포인트 낮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남성보다 현격하게 낮은데요. 여성의 상용직 비중,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네. 3분의 1은 대부분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시 일용직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1.7배 정도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와 가사라고 응답한 사람이 67%에 이르렀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좀 강화해서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성의 취업난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지금 맞벌이 부부 12명 중에 한 명이 자녀를 원치 않는다 뭐 이런 통계 결과도 있네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뭐 하나나 잘 기르자 이런 얘기는 이제는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손영호 앵커께서는 좀 애를 어느 정도 가질 계획이세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일단은 좀 많이 나으시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